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환경 구축 AWS 입문을 강의하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온프레미스 방식, 즉 전산실, 서버실을 물리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서버를 운영해 왔습니다. 즉 건물 내에 서버용 컴퓨터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축하여 이를 24시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용 서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별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컴퓨터를 켜두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AWS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서비스이길래 전산실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물리적 서버에 비해 어떤 효용이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본장에서는 AWS의 기초, 이해부터 활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WS 입문,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뭘까요?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미국 기업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라는 의미임을 알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가령 우리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외부로 제공되는 서비스, 즉웹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 AWS는 어떤 성격의 서비스일까요? AWS는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산하며 그 결과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컴퓨터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AWS는 개인이 실물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고도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세히 말하자면, 24시간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컴퓨터, 즉 서버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중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빌려준다는 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수행하는 온갖 작업들을 실제 컴퓨터 없이도 할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컴퓨터 없이도 할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아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팅 자원을 빌리면 이걸 통해서 서버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예를 들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하드 드라이브나 USB는 실물이 있어서 그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면에 구글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인터넷만 되면 그곳에 접근하여서 데이터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는 그 저장 공간이 내 컴퓨터 안에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 가능한 저장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서버를 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를 빌리는 것도 말하자면 컴퓨터 밖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WS를 써보려고 하는데, 서비스에는 비용이 따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AWS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는 신규 유입자 또는 학생을 위해 프리티어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티어는 AWS에 가입 후 별도 신청 없이 즉시 12개월, 1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데, 각 서비스들마다 프리티어가 제공하는 옵션이 다르지만, EC2의 경우 12개월, 1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EC2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과금을 막기 위한 습관도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로 여러 서버, 즉 컴퓨터를 여러 대 빌릴 수가 있는데, 한 번에 한대 정도만 운영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요금 발생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대만 빌린다는 것이 결국 인스턴스를 한 개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컴퓨터를 빌렸을 때그 가상의 컴퓨터 한 대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금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AWS는 AWS 버젯이라는 예산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이 지출되면 사전에 설정한 연락처로 곧바로 연락이 오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므로 추천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AWS 버젯을 설정하기보다는 추후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해당 부분을 설정을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AWS 실습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